겉으로는 하얗게 생겼고, 순두부처럼 이렇게 보들보들 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배추를 해요. 옥사인의 설카타가 요산이란 걸 이제 배출을 해서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어요. 자, 여기 설카타 옆에 밑에 보면은 방금 이제 요산이라고 했는데 양이 엄청 많아요. 이게 이제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노폐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순두부처럼 생겼죠. 순두부처럼 하얗게 생겼고, 순두부처럼 이렇게 보들보들 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배추를 해요. 이거는 보통 온역대 이제 하는데, 저는 수분이 함유된 야채를 먹으면은 얘가 이제 온역이 아니라 요산을 자연적으로 이렇게 배추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배추를 못하고 이제 몸 안에 남게 되면 요석, 돌덩어리가 돼서 이제 나중에 장이 막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육지거북, 이제 요산을 배출하는 육지거북은 꼭 이렇게 하얀 색깔 순두부처럼 이제 요산을 배출했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얀색이니까 배출을 했나 안 했나 금방 확인할 수 있죠. 요산을 굉장히 많이 배출했네요. 이렇게 배출을 하면 건강하다는 뜻이니까 좀 많이 지저분하죠. 그래서 한번 요산이 어떤 건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게 요산이에요, 요산. 감사합니다.